안녕하세요, 동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책임지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도시괴담을 준비했는데요. 지브리 팬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도시괴담일 겁니다. 어떤 괴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웃집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는 1988년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으며 숲해적용 토토로와 한 자매의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하지만 토토로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자매 강간살인 사건이며 토토로 역시 죽음의 사신이라는 괴담이 돌고 있습니다. 이웃집 토토로가 개봉되기 전인 1963년 5월 1일 일본 사야마에서 자매의 동생이 납치되어 강간살인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매의 언니는 동생의 살인당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경찰과의 진술에서 큰 너구리를 봤다, 고양이 귀신을 봤다 라는 엉뚱한 진술을 한 뒤 자살을 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이웃집 토토로와 연관성이 있는 시야마 사건이라고 합니다. 괴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이의 행방불명. 영화 속에서 자매의 동생인 메이가 실종되었을 때 메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언니 사츠키는 메이를 찾기 위해 토토로를 만났고 토토로가 나무 위로 튀어오르는 순간 사츠키 역시 죽었습니다. 여기서 토토로가 자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은 자매가 죽었다는 것과 토토로가 죽음의 사신임을 의미합니다. 자매의 죽음. 자매는 엄마의 병실 앞에 옥수수를 놓고 나무에서 바라봅니다. 자매의 엄마는 지금 저기서 사츠키와 메이가 웃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빠를 제외한 엄마, 사츠키, 메이는 이미 죽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신 토토로와 고양이 버스. 자매는 고양이 버스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여기서 자매는 이미 죽었음을 뜻하고 고양이 버스는 영혼을 옮기는 저승사자입니다. 그리고 자매가 돌아온 후로 자매의 발밑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죽었거나 아빠의 상상이거나. 엔딩 장면에서 자매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빠를 제외한 엄마, 자매는 모두 죽었거나 상상 속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빠의 직업이 작가임을 미뤄볼 때 결말은 아빠의 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죽었지만 아빠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년 지브리 스튜디오의 작품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낯선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된 10살짜리 소녀의 모험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단순히 신들의 세계를 그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일본의 소프랜드를 담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소프랜드는 여성이 남성에게 샤워, 안마,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천으로 여기서 일하는 여성을 유나라고 하며 한국으로 치자면 기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금기된 신의 세계로 보이는 세계가 사실 현대의 적대 문화가 담겨있는 셈입니다. 치히로에서 센으로 바뀐 이름. 인간 세계의 치히로는 신의 세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 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현대의 매춘부가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점과 유사합니다. 온천에서 남신들을 상대하는 센. 애니메이션 속 센은 온천을 청소하거나 오물신의 때를 벗겨주고 가오나시에게 금을 받기도 하는데요. 온천에 오는 신들은 모두 남성이며 접대는 모두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랜드의 유나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신의 세계를 잊은 가족들. 치히로는 이름을 되찾고 부모님과 함께 인간 세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물론 치히로도 신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는 부모의 탐욕으로 어린 소녀가 대신 죗값을 치르고 매춘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석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인터뷰. 현대를 그릴 때 가장 어울리는 것은 윤락사업이다. 시대를 불문하고 언제든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나.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단순 판타지의 애니메이션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풍자를 담은 현대의 윤락사업을 그린 애니메이션임을 뜻합니다. 벼랑 위의 포뇨. 2008년 개봉된 벼랑 위의 포뇨는 호기심 많은 물고기 소녀 포뇨와 인간 세계의 인간 소년 소스케의 우정을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벼랑 위의 포뇨에는 사후 세계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포뇨의 배경은 사후 세계이다. 소스케의 마을에 쓰나미가 몰려온 뒤 잠잠해지자 한 부부는 서로를 애타게 찾습니다. 포뇨는 이상한 능력을 사용하여 부부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을 사람들은 지진 해일로 전부 죽은 상태이고 이들이 다시 만난 곳은 사후 세계이며 포뇨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건네준 행위는 성부를 의미합니다.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동굴. 포뇨는 동굴을 지나가며 나 여기 싫어 라고 합니다. 또한 쓰나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바닷속에서 호흡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죽었음을 뜻하며 포뇨가 동굴을 지나가며 물고기로 돌아가는 것도 윤회를 뜻합니다. 이것으로 지브리 도시괴담 3가지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